3일. 무슨 날이냐면 우리 혜진이가 3년째 된 날입니다. 모든 만남을 구원사역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걸 모르면 우린 그냥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지? 싸우고, 승진하려고 애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직장에 가게 하시는 것도, 어느 지역에 살게 하시는 것도, 어디 가서 물건을 사게 하는 것도, 손이 부러져서 네일아트 가게 하는 것까지도 사실 구원사역 중심으로, 그 사람이 복음 받을 자인지, 내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분명히 복음 받을 대상이 있는 거지. 그런 만남을 모르고 살면 난 왜 이렇게 살았지? 13년 동안 우리가 혜진이가 거기 SK 브로즈밴드에 열심히 있었다 그랬는데, 사실은 뭐냐면 전도자가 오기를 가장 기다리고 있었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전도자의 만남을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나는 부천에서 있지도 않았고 일산 SK 브로드밴드에 있다가 갑자기 일산 SK 브로드밴드가 문을 닫으면서 합병을 하게 되고, 그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20몇 명만 그쪽에 갔을 거야. 다 그냥 잘리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우리 마지막에 쓰는 거 했는데, 어쨌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의미 있는 날은 왜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겠죠. 그죠? 예배 드립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날이 의미가 있지만 오늘 10월 1일 이 국군의 날, 우리에게는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SK 브로드밴드 보내주셨는데, 그곳에서 일하다가 우리 혜진이를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간절히 복음이 필요했고, 그 복음으로 정말 살고 싶었던 자였는데, 이 복음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 이 귀중한 만남 가운데 건져져서 전도 제자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함께 동행하는 그 귀중한 축복을 누린 지 지금 3년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 3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왔다가 추풍 낙엽처럼 떨어진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지만, 끝까지 견디고 여기까지 온 건 너무나도 대견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호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그 심령과 마음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주님, 앞으로 이 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반드시 나보다 더한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들어오면 너희는 나보다 더한 일도 하리라고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혜진이가 처음 믿음의 시작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연약하고 적은 것 같았으나 나중에 심히 창대한 그 믿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떨어졌을 때 우리 혜진이가 또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귀중한 축복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중한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이 토하여 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그 문화 축제를 보고 왔는데, 이제 그 강화 전등산 22년 동안 했다고 하는데, 뭐 무슨 가을 전등산 가을 음악회, 그지? 삼랑 무슨 축제 뭐 이렇게, 응응 축제인데, 전등산 가을 음악회. 혹시 거기에서 보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좀 발견한 건 없어? 그냥 막 재밌었지. 좋았네. 좋았지. 근데 나는 계속 물었거든.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또 이게 하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문화 행사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 전에 거기 가서 그렇게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데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어땠냐면 한 10년 전에 지금 11년 전 전도자 얘기하는데 그때는 완전히 뭐 그게 완전 흑암 문화야.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봐서도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분명 그 안에도 하나님이 메시지를 숨겨놨을 텐데 무슨 메시지 하시고 싶으신가? 그거를 계속 물었어 앉아서 계속 묻는데 혹시 발견한 사람? 저도 물어보기만 했는데 응. 그냥 몸에 취했어. 근데 나는 뭘 발견했냐면 이름과 직분. 그러니까 그 가수들이 나와서 항상 하는 게 저는 국악인 누굽니다. 누구누구 국악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가수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 성경에는 보면 예수님을 어떤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하고 예수를 앞에다가 이렇게 놓기도 하고, 그지? 어떤 때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 이건 뭐고 이건 뭔가, 그지? 근데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교를 믿는다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뜻이 뭔지 의미가 뭔지 이런 거를 잘 모른단 말이야. 근데 내가 요즘에 이제 우리가 보험에서도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같으면 그냥 이렇게 사인하기가 쉬워. 그리고 전자 서명이 가능해. 핸드폰으로도 서명이 가능해서. 그래서 서류를 이렇게 안 뽑아도 되거든. 근데 계피가 다른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 계약 같은 경우는 어린이가 계약자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약자가 되고 어린이가 이제 저기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사인을 하는데 사인하는 데가 너무 많아. 사인하는데 뭘 어떻게 사인하냐면 뭘 해야 되냐면 이름 사인. 서명. 내 사인도 해야 되고 계약자의 이름 서명, 이름 서명 이거를 한 거의 정말 10개도 더 적나 봐. 왜 이렇게 많이 적는 거야? 이거를 지금 마지막 주에 우리가 뭐 아이들 계약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엄마하고 아이들, 아빠하고 아이들 이 계약을 집어넣으면서 이름 서명, 이름 서명 이걸 엄청 집어넣었단 말이야. 보험을 하면서 깨달은 거야, 내가. 아, 이름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이 서명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이 뭐냐면 이름과 서명이야. 자, 예수가 뭐라 그랬지? 구원자 이름. 구원자라는 이름이라고 그랬잖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는 직분이 뭐냐면 직분. 이분의 일, 이분의 직업, 이분이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구원자라는 그 구원의 일을 무엇으로 하실 거냐면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하실 거다. 요게 그거거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시겠다가 구약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해진처럼 착각을 했어. 어떤 착각을? 내 뱃속을 통해서 그 성육신 잉태하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 지금 이렇게 그 뭐지? 성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고, 혜진이라는 이름도 좀 우리만 아는 맞지. 이름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엄마 때 가면은 뭐 정자, 말자, 뭐 이런 자자 들어가는 순자,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 영자. 그래서 명동에 가가지고, 자야 이렇게 불러보면 전부 다 뒤로 돌아볼 정도로 그렇게 이름이 많잖아. 그래서 자 예수는 예수인데 어떤 예수야?
이게 필요하단 말이야.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치? 예수라는 이름을, 박성이라는 박성이가 몸에 사다니는 박성이도 있고 원장하는 박성이도 있고, 근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그게 뭐냐면, 이 직분이 뭐냐면 사인이란 말이야. 아, 이 일하는 요 사람 요거인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그 뭐지, 앞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앞에 소개하는 그 사람도 뭐라 그러냐면은, 국악인 누구누구 이름을 얘기하고, 자기도 자기를 얘기할 때 누구누구 국악인입니다, 거꾸로도 얘기를 하고, 계속 나오는 그 게스트가 전부 다 자기를 얘기할 때 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 이름과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그 사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몰랐어. 그치? 예수가 예수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지 뭐. 그리고 알아도 예수님? 예수 구원자.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이 정도 알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받은 자. 이렇게 알아. 그 기름 부은 게 어떻게 어땠단 말인데 이렇게 물어보면 또 몰라. 그지? 기름 부은 게 어땠냐면, 자, 구약 시대에 세 가지 직분의 기름 부음 받는다 그랬지. 네. 우리 하나 기억하고 있나? 난 뭐지? 세 가지. 산. 산 뭐지? 제 뭐지? 하나는 한 글자만 나오는 왕. 그 다음에 선. 선생님? 선? 선지자. 그렇지,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제사장.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 어떻게 됐는데 라고 얘기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가지야.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될 때, 제사장이 될 때, 왕이 될 때 양각 뿔에다가 감람 향료를 집어넣어서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어지면, 그게 임직식이 돼서 이 사람이 선지자의 일을 하게 되고,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고, 왕의 일을 하게 된다고. 그런데 예수 이름이,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예수님은 요 세 가지 직분을 함께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하는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꼭 이 세 가지 일을 하는 요 사람이어야 돼. 예수여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아까 국악인 누구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사람은 그 일 하나만 하거든. 그치? 자기 일이 그 일 하나야. 근데 예수님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삼중직 세 가지를 하는 그분이어야 우리를 구원하실 진짜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예수다. 이 말이 거꾸로 하나 바로 하나 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야. 그치? 그리고 보험을 할 때 그 뭐지, 계약이 들어가는데 전자서명이 아니라 그냥 그 계피가 다르면 이름과 사인을 자기 저기로 종이에다 다 해야 되거든. 몇 번이나 해야 되는데 몇 번은 세어보질 않았네. 진짜 정말 많이 적었어 어제. 진짜 적었는데, 이름 서명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제대로 자필 서명이 안 되어지면 무효인 거거든. 그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한 가지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그 뭐지, 사도행전 11장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어졌더라, 불림을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자, 그러면은 예수님만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우리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도 똑같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DNA가 들어왔단 말이야. 예수 생명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돼 있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그거 한번 찾아볼까? 찾아서 읽어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장.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택한 백성이요, 그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게 하는 선전요원, 선지자로 불렀다. 그럼 우리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증명이 됐지. 그럼 우리가 작은 예수가 맞아 들려. 맞죠. 이게 바로 구원의 일인데, 그리스도라는 이 세 가지 직분으로 예수가 구원자로서 구원의 일을 하실 텐데,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가시면서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 영이 들어오므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거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람, 의 것. 그지? 자, 대통령 영부인이 그전에는 무슨 일 했지? 뭐, 피겨 스케이팅도 하고, 교수 일도 하고, 그러다가 내 남편이 대통령이 돼서 내가 영부인이 되면, 그 영부인은 뭐 해야 되냐면 남편하고 똑같이 나라의 일을 해야 돼. 지 혼자 칠랄레 팔랄레 돌아다니면 안 돼. 그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청안에 들어가서, 백악관에 들어가서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은 신랑이고 신랑의 것이 되어졌단 말이야. 신부된 교회가 되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국왕의 왕비가 되어졌단 말이야. 철인 왕후. 왕후가 되어졌단 말이야. 그럼 뭐 해야 되냐면 그분이 하신 그 일, 그리스도의 일,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분의 것으로, 그분의 사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되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름과 서명은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직업으로 살 수 있어. 나 어느 직장에 다녀. 그러니까 그거는 이 땅에서, 왜 우리 중국에 들어가면 복음 제대로 못 전하잖아. 나 목사입니다 하고 들어가면 잡아 죽어. 그 사람들은 공안에 잡혀가. 그래서 목사라는 그거를 딱 감추고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냥 막 사업가처럼 머리도 하고 막 잠바대기 입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 사업가입니다 하고 공장에 들어가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하냐면 복음 전하거든. 그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한 가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나는 뭐 삼성화재 아이십니다 아니면 뭐 뭡니다 하고 그 일 가지고 직장을 다니면서 차비를 벌면서, 그 다음에 진짜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 직업은 뭐냐면 그리스도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우리가 하는 거야. 천사도 흠모하는 일, 그지? 천사가 못하는 일, 그걸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신다 그랬거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 천사가 한 바퀴 딱 꿈속에 팍 나타나가지고, 혜빈이 꿈속에 팍 나타나가지고, 그냥, 혜빈아 믿어라.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뭐, 하겠습니다 하고 막 하겠어. 사람들이 꿈에만 나타나면 그런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전도의 미련한 거. 얼마나 미련해.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가갖고 그 얘기를 한다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게. 그리고, 정말 나하고 관계되지 않은 저 다른 나라에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음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 설명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 그지?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직분, 그래서 아, 이름과 직분,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그거를 이제 금요일날 우리가 계약하면서,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문화행사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앞에 나와서 그 자기를 설명하는데, 이름과 직분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그게 그렇게 중요한데, 그 이름과 직분이 그렇게 중요하고 저 사인 하나만 없으면 계약이 다 무효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이름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있고 모르고 있고,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몰라.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는 사람이 몰라. 그리고 그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사람인지도 몰라. 그지? 그런 것들이 보여졌어. 그래서 어떤 저기로라도 하나님은 메시지 하시거든. 어떤 상황에서라도 분명히 메시지 하시는데 물어보지 않으면 물어보지 않으면 몰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 묻는 거거든. 다윗이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다윗이 항상 물었다 그랬거든. 그런데 누구지? 사울은 묻지 않았더라. 묻지 않았더라. 그렇게 얘기했거든. 자, 우리 이거 읽었나? 아니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14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 그지? 예, 하신 말씀 중에서 라오디게아라는 교회,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나. 그러면 교회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한다고 그랬지, 그지? 신부된 교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사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영적 지도자에게 편지하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했는데 뭐라고 편지를 했냐면 잠시만요. 너무 졸립니다. 12시가 넘었습니다. 빨리 끝날 거야. 나. 왜? 하나 넘어간다. 여기입니다. 14, 3회 14. 자, 3장. 졸린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14절에서 내가 읽을게.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보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너희 행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면 뜨뜨미지그리하면 하나님은 나 토하여 버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지? 그러면서 그 미지근한 신앙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부자라는 말은 돈의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지? 물론 돈의 부자이기도 하지만 돈의 부자가 아니라 뭐의 부자일까? 나는 믿음이 부자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 내 믿음 이만하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 부자야. 나 28년 믿어서 30몇 년 믿어서 나 장로야 권사야 목사야. 그게 나는 부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의 곤고한 것과 너의 가련한 것과 너 가난해. 이렇게 보시는 거지. 그리고 너 눈 멀었어. 너 맹인이야. 그지? 그리고 너 벌거벗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뭐 멋진 옷을 입었는데요. 나 장로 가운 입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옷을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의사다 그러면
의사 가운 의사 옷을 입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게 된 것을 옷을 벗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아, 그 사람 경찰복 벗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경찰하다 그 사람이 잘리거나 아니면은 정년퇴직해갖고 내가 그 경찰에 말을 안 할 때 옷을 벗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지? 내가 군인이거나 의사거나 아니면 내가 선생님이거나 옷 벗었대 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내가 이제 그 일을 안 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자기는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너는 벌거벗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뭘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뭘까? 그리스도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땅에서 어떤 직분으로 옷을 입냐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직분이 아니라 다른 직분, 사람이 주는 직분, 만들어낸 직분들을 자꾸 준단 말이야. 사실 목사라는 그 제도도 성경 안에 에베소서 4장에 한 번밖에 안 나와 있어. 근데 로마 카톨릭의 교황, 신부, 그지? 그 제도를 신부라는 것도 어디에서 만들어낸 건지 혹시 알아? 알아? 신부라는 거는 자,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야. 교회는 신부야. 성도는 신부야.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잖아. 그지? 그런데 내가 신부야. 그래서 예수님하고 1대1로 나만 만나.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와서 면제부. 내가 면제부가 있으니까 고해성사 하는데 들어와가지고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직접 얘기를 하지 않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 그 신부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네 죄를 사하노라. 아니면 너 뭐 3일 동안 어디 가서 그 죄 때문에 회개한다는 그 뜻으로 어디 가서 봉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신부라는 제도도 그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성도가 신부야. 신부의 신앙으로 자라나야 돼. 처음에는 어린아이 자녀 신앙이지만 군사와 청년의 신앙에서 이제 1대1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랑과 신부의 신앙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그 자라남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 사람이 신부라 하니까 아, 신부님 신부님 그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개혁을 했어. 그게 부패해서 로마 캐톨릭 부패해서 이거 아니야 하고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 운동을 일으키면서 종교개혁을 했단 말이야. 종교개혁을 하면서 또 하나를 뭘 만들어놨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 제도야.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거든.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영적 지도자의 권위처럼 돼가지고 목사라야 세례를 주고 성경에 목사라야 세례를 줬어? 빌립 아니요.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줬단 말이야. 네. 그래서 교회에 가야 목사님이 세례를 주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가서 교회 등록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안 읽고 까막눈이다 보니까 아멘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가니까 정말 없던 직분, 권사라는 직분도 없었고 장로라는 직분은 구약에 있었고 집사라는 직분도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뭐 하라고 줬지? 베드로가? 떡 떼어주라고. 사람들이 막 많이 오는데 나는 말씀 전할 시간도 없는데 떡을 나눠줘야 되네? 아, 나는 말씀에 전무할 거니까 떡 나눠주는 사람을 찾자. 이래갖고 떡 나눠주는 사람 7을 찾았거든? 구제하는 사람, 공개하는 사람, 그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에게 뭐 나눠주는 사람. 그래서 7명을 한 거야. 그래서 7 집사 제도가 생긴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라 그랬나? 아니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지? 벳세다의 그 언덕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떡을 나눠줬어.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아 예수님만 왕이 되면 먹고 사는 거 책임지겠구나. 걱정 없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달리고 하니까 예수님 피했지. 그리고 쫓아오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다. 그 얘기 딱 했더니 모두가 다 떠나갔어. 그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5천명이 넘는 사람 다 떠나고 몇 명 남았다 그랬지? 12명. 그래서 제자를 선발한 거야. 5천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12명을 세워서 그 사람들 중에도 마귀가 하나 있잖아. 그지? 바론 유다. 예수를 팔 사람. 필요하니까 놔뒀겠지. 그런 것처럼 교회 성도들이 많이 오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한 대로 하면 돼.
살리는 것인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나는 너희들한테 떡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거 아니야. 알아듣는 사람 몇 명 안 되거든? 그 사람들 가지고 사역을 하면 돼. 근데 야, 나는 말씀 전무할 테니까 너희들은 떡 나눠줘. 그리고 떡 나눠주라고 일곱 명 세웠거든? 근데 정말 다섯 명은 떡 나눠주고 있었나 봐. 이야기가 없어. 두 명이 나오지, 집사 중에. 집사 두 명 누구지?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 그 일곱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가 뭐 했지? 현장에 나가서 말씀 전했잖아. 교회 안에 일에 국한되지 않았다고. 교회 바깥에 나가서 현장에서 말씀 전했다고. 그리고 돌맞아 죽고.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광야에 가서 만나고. 구역을 다 정해서, 이거 우리 교회 교인인데 왜 건드려? 이디오피아 내시, 우리 교회 교인인데 왜 건드려? 그랬을 수 있잖아, 그지? 지금 그러잖아. 아니, 교회에서 답을 못 줘서 현장에서 그냥 손톱 깎으러 가서 만나고, 직장에서 만났는데 그리스도인이래. 하나님 만났냐고 물어보니까, 만났대. 어떻게 만났냐 그랬더니 꿈속에서 만났대. 아니. 그런 사람에게 제대로 복음을 알려주고 했더니 왜 우리 교회 교인을 건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한심한 얘기 아니야? 교인이 무슨, 자기 무슨, 소유냐고. 그지?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눈멀었고, 너희가 벌거벗었다. 너희들이 지금 장로라는 옷을 입고, 권사라는 옷을 입고, 목사라는 옷을 입고, 걸치고, 신부라는 그런 옷을 걸치고, 거들먹거리고 있지만, 그건 내 앞에서는 입을 옷이 아니야. 다 빨가벗은 옷이야. 우린 무슨 옷 입어야 되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신갑. 전신갑주. 그지? 그러니까 벗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 금 같은 그 믿음을 뭐라 그러냐면 금이라 그러지, 그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금 같은 믿음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불로 연단한 믿음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금 같은 믿음.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흰옷이 뭐냐면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 다 불렀는데 옷을 안 입고 있어서 그 사람 내쫓겼다 그랬잖아. 그 옷이 뭐냐면 그 저기 뭐지 우리가 그 지금 혼인 우리나라의 혼인 우리나라의 그 혼인잔치를 할 때 어떻게 하지? 신부 측에서 신랑 측의 가족들한테 예단을 주지. 그리고 신부 측에서, 신랑 측에서 신부 측의 가족들한테 예단을 주잖아. 그 옷을 입고 나오잖아. 네. 그거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주잖아. 그 정말 가족들에게 주는 게 맞거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부르는 친구와 딱 가족 그거야. 지금은 막 어중이 떠중이들 다 해갖고 막 그 내가 뿌린 거 다 받아 먹으려고 막 결혼식을 성대하게 하고 그러잖아. 근데 이스라엘의 그 결혼식도 마찬가지로 그 혼인잔치를 여는 그 집에서 그 사람을 초청하면 그 사람들에게 그 안에 들어오는 예복을 선사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예복을 안 입고 와 있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혼인잔치에 들어왔는데. 너 왜 그 옷 안 입었어?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그리스도라는 옷, 흰 옷. 응?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 흰 옷을 사라.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하게 하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 예를 들어 지난번에 그 뭐지 설성 장로교회 그 유종관 목사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런 말을 듣지 않게 하지. 그리고 나도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보고 말지.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믿음이 없어? 뒤에서 흉이나 보지, 욕이나 하지. 근데 정말 기도하는데 말 없이 아무 말 안 없이 관계를 끊는 게 사랑일까? 아니면 정말 저 사람에게 아무도 그 목사에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 믿음 없는 목사님에게 정말 이게 응?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러 그냥 이 목사님이 하는 말씀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는 목사님의 믿음을 보러 온다. 그 믿음을 배우러 오는 거다. 근데 목사님 너무 믿음이 없다.
성도들에게, 응?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개척교회 하는데 돈 내놓으라 하는 그게 말이나 되냐고. 근데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창피했겠냐고. 근데 그런 책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일평생 그 말을 듣지 않는,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지? 그래서 내가 책망하노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지?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렇게 책망하고 징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겠다. 다시 들어오시겠다는 거야. 내 안에. 그지? 들어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함께 살아주겠다. 동행하겠다. 그 얘기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도 그렇고 계시록에도 그렇고 가장 많이 쓰여 있는 말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자, 우리가 귀가 없나? 있죠. 하나도 귀가 있고 지혜도 귀가 있고 혜진이도 귀가 있고 정원이도 귀가 있고 성수도 귀가 있어. 그치? 자, 귀가 있는데 귀가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지? 귀담아 듣지를 않아. 씩? 아, 그래? 이렇게 돼버려. 근데 귀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이거 갖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건 뭐냐면 귀가 있는 자야. 그지? 분명히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금 안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거를 물을 생각을 안 하면 나한테 절대로 귀에 들리지가 않아. 하나님의 음성이. 아, 이거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뭐냐면 겸손한 자를 얘기해. 겸손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 귀가 있는데 못 듣는다니까? 가장 어린아이가 하는 그 말도, 그래서 귀 있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시므이라는 자기 부하가 이 비루한 자야 하면서 욕하면서 갔거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장군이, 요압 장군이, 응? 왕이잖아. 장군이잖아. 저놈이 왕을 욕하고 가잖아. 왕이시여, 저놈 때려 죽일까요?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지? 다윗이?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실지도 모른다. 괜히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 절대 주권 안에서 쟤한테 그런 얘기를 내가 듣게 했다. 그리고 야, 우리 아들도 구태타를 일으키는데 남이야 오죽하랴. 내 아들 압살롬도 구태타를 일으키는데.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단 말이야. 그게 귀 있는 자야. 근데 귀 없는 자는 뭐냐면 이제 점점 직분이 올라가면 처음에는 아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해놓고 한 20년 30년 지나가면 감히 목사가 말하는데 귀가 없어져. 권사님들 장로님들 왜 세워놨냐면 목사님이 잘못 가고 할 때 그거 올바로 목사님 충원해 주라고 무조건 박수부대 만들려고 권사님 장로님 세워놓은 거 아니거든. 근데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이제 안 들어.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귀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거든. 귀 없는 자. 오늘 예배를 내일 했었어야 되나? 자, 그래서 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귀 있는 자가 되어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누가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 얘기를 왜 나에게 듣게 하셨을까?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보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고 싶으실까? 이것을 계속 묻는다면 그는 귀 있는 자야. 그지? 그래서 귀 있는 자가 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그 말을 듣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지? 자, 우리, 네, 11년 전 말씀인데 이게 금요일날,
금요일 날은 이제 교회에서 금요 철야 예배가 있는 날이잖아. 2시에는 가양동에서 내가 이제 매일매일 이 하일현생님의 우울증 자살 충동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매일매일 사역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금요일 날도 2시에 가양동에서 박선희 집사님 집에서 김은수 집사님, 박선희 집사님, 하혜련 씨, 그리고 하혜련 씨 동생, 그리고 광화 우량교회 김다정 선생님, 그 신학교 다니시던 그 선생님하고 이제 집중 훈련을 하는데, 그게 이제 34번째 되는 날, 그리고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한 게 이제 세 번째, 이렇게 해서 34번째, 세 번째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고, 그다음에 그걸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금요일이라서 철야 예배를 이제 그 가양동에서, 우리 교회가 길동이었기 때문에 길동 산후교회로 이제 가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요 각자 교회를 세워 주시고 목회자를 세워 주셨잖아. 그지? 그리고 그 목회자에게 말씀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한테 십일조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말씀하는 시간에 뭘 틀어 놓냐면은 그 교단의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딱 틀어놔. 집에서도 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딱 틀어놓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 유 목사님의 산업선교 메시지, 영상 메시지로 그렇게 딱 들어놓고, 자, 가양동에서 말씀 운동이 끝난 후에 철야 예배를 가기 전에 혜련 씨와 동생 세련 씨와 함께 답심리 수지 미용실에 들렀다. 가장 먼저 만남이 되어졌지만 구제불능의 불신앙이 고쳐지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차경미 권사님을 팀 사역하기 위해서 여전히 먹고 사는 일이 1순위가 되어 경제 현장의 노예다. 처음 만났을 때 전도자로 살고 싶다던 제자의 고백은 어디를 가고, 오히려 지금은 완전 불신자에서 새로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혜련 씨와 세련 씨가 더 낫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을 실감케 하는 본보기다. 철야 예배 시간에 김한식 목사님, 장염으로 하루 종일 토하고 설사를 했다고 하신다. 그래서 내가 물은 거야. 하나님, 이거 무슨 메시지예요? 하루 종일 목사님이 토하고 설사를 하셨대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지금 목사님의 모습이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여 하나님이 토하여 버리고 싶다는 뜻이라고 하신다. 구토의 형태를 예배가 끝나고 가는 도중에 길거리에서 확인시켜준 빈대떡 붙여놓은 거 알지? 길 지나가는데 보니까 누가 토해놓은 거 이렇게 보여진 거야. 아. 막 구역질나게. 그래서 아,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이렇게 토하여 버리고 싶은 그런 것이구나. 그런 모습이구나. 하나님도 쳐다보기 싫으신 거구나. 그게 이제 깨달아졌어. 목사님께서 장염으로 설교를 못 하신다고 유광수 목사님 산업선교 동영상 메시지를 틀어주셨다. 유광수 목사님이 예전과는 다른 변질된 메시지, 교인들 고민 상담 듣고 그들의 입맛에 강단의 메시지를 맞추라고, 성가대도 거기에 맞춰서 찬양곡을 선정하라고, 자꾸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변해가신다. 자, 교인들에게 맞춰야 돼. 하나님께 맞추면 교인들에게 다 맞춰지게 돼 있어. 복음을 선포가 되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맞는 거거든. 근데 교인들 고민과 상담이 얼마나 갖가지겠어. 문제가 100가지라도 답은 한 가지거든,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그 사람한테 풀어주는 건데, 뭐라고 얘기냐면 그 교인들에게 맞게 성가대 곡도 맞추고 그 교인들의 고민에 맞춰서 메시지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걸 따라가면 사람을 쫓아가는 거가 되어지는 거잖아. 이렇게 변질되고 있으시더라고. 교인들이 100가지, 1000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답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답은 그리스도 한 가지로 다 해결되는데 그 답을 줄 줄 모른다. 다락방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와는 너무나도 변해 있는 모습. 하나님이 정말 토해내고 싶으시겠구나. 철야 예배 후에 옆에 있는 사람이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주중에 강단 메시지를 누린 이야기를 함께 포럼하고 서로 중보 기도를 해주라고 하셨다. 대학부 담당 강성현 전도사와 혜련 씨 동생 세련 씨가 짝이 되었다. 강성현 전도사님이 4개 사역을 받고 있는 세련 씨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교회 밖 현장에서 인도하는 집중훈련 사역을 궁금해하면서 꼬치꼬치 묻더란다. 그래서 매일 동행하고 말씀운동 장소도 늘 다르고
한 강의에 보통 두세 시간이고 두 강이 있는 날은 점심 식사 후에 하루 종일도 한다 라고 했더니 혜련 씨 말을 듣고 눈이 희둥그레지며 허를 내두르더란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금요 철야 예배를 갔잖아. 근데 세련 씨가 내가 전도한 사람이고 그치? 개인 양육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등록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왔는데 혜련 선생님 동생이 또 세련 씨야. 근데 자기가 복음을 받고 나니까 동생에게도 복음이 필요해. 데리고 와서 예수님 영접시키고 얘도 이제 방학 때 나도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어차피 복음 전한 전도자로 살라고 하면 내 전문 직업을 위한 뭐 영어 공부도 뭐 이런 어학 학원도 중요하지만 진짜 복음이 중요한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같이 훈련을 받는데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셋이 갔단 말이야. 근데 혜련 선생님하고 나하고 앞에 두 사람 이렇게 앉고 세련 씨가 우리 뒤에 앉았단 말이야. 근데 그 뒤에 옆에 이제 그 강성현 강도사님이라는 그 이제 젊은 이제 전도사님이 옆에 앉았어. 근데 예배가 다 끝났는데 목사님이 이제 끝나고 뭐 가라고 한 게 아니라 다 끝나고 나서 주일날 강단 메시지에 떨어진 거가 내가 어떻게 현장에서 실제로 삶 속에서 이제 누리는지 그거를 누렸는지 그거를 두식 짝지어서 이렇게 포럼을 하라 그런 거야. 나하고는 혜련 씨는 뭐 항상 할 얘기도 많고 이렇게 한데 얘는 이제 뭐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을 만난 거잖아 강도사님이. 근데 이제 그 전도사님이 궁금한 거야. 내가 교회 안에 무슨 어떤 행사나 이런 거 뭐 여전도회나 막 이런 데는 들어가지 않고 시간이 없잖아. 월화수목금 토일 계속 뭐 아침 저녁으로 계속 사역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를 쫓아다니니까. 도대체 어떻게 말씀 운동을 하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야.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걸 물었던 거지.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매일 동행을 하고 매일 하루도 아니고 매일 동행을 하고 말씀 운동 장소도 한 군데가 아니고 다 다르고 그리고 한 강의를 보통 두세 시간을 하고 그리고 두 강의 있는 날도 있다. 그러면 그 집에서 두 강의를 하고 두세 시간 하고 나서 점심 먹고 또 강의하면 하루 종일이다. 이 얘기를 했더니 눈이 둥그레지면서 이제 놀란 거야. 그래서 현장에서 만난 새 가족을 사역해서 교회 안에 등록해 놓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손에서 그들을 떼어놓고 대학부로, 너 대학부잖아. 너 여전도부잖아. 그러니까 그 속으로 집어넣는 게 교회화라고 생각을 해. 바깥에서 이렇게 개인 양육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 등록을 해놓잖아. 그러면 얼른 내 손에서 떼어놓고 대학부로 여전도회로 집어넣으려고 안달이야. 그런데 교회 안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이 정말 제대로 양육을 해주면 내가 붙이지 너무 좋겠는데 부서에서 하는 일이 세상 현장과 똑같은 침묵회 중심이야. 너도 해봤잖아. 그지? 그리고 누가 떡할래? 누가 반찬 할래? 누가 설거지 할래? 이런 것들 뭐 행사하고. 쟤는 일 안 해서 난 이 교회 떠날래. 이렇게 하고. 불신자들과 똑같이 노는 거야. 함께 놀아주고 재미가 있어야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에서 일 것이다. 그러니까 함께 놀아줘야 이 사람이 교회가 재밌구나 라는 생각에 교회 올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교회 바깥에 재미난 게 더 많아. 그 재미난 것 때문에 교회 온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지금 우울증과 자살 문제로 자기 아버지가 죽고 자기 누나 언니도 그러고 나한테도 그 문제가 와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왔는데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이쁘고 야리야리하고 서울대 나오고 공주사대 나오고 국토해양부 다니고 행정고시 합격하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그 얘기 몇 번만 하면 우리 교회 이런 사람 다녀 이걸 자랑하려고 그래. 우리 교회 이런 사람 다녀가 아니고 이런 사람이 지금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서 그 복음 찾으러 왔거든. 그걸 모르는 거야. 예원교회도 그 누구지? 그 개그맨 예원교회? 이영자. 이영자가 예원교회 다녔잖아. 자기 오빠가 장로님이셨네. 이화영 장로였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왔으면 이 사람을 전도자로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주고 이 사람은 연예인이라는 그 나라에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가지만 이 사람은 연예인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야. 지금 우리가 뭐 2, 3, 7 나라 어쩌고 저쩌고 하지. 그 나라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우리 나라 안에도 나라가 많아. 어떤 그 뭐지? 단체나 이런 것들이 다 나라가 돼 있단 말이야. 의사 나라, 간호사 나라, 공무원 나라. 우리는 못 들어가. 근데 공무원은 들어가. 그럼 공무원 하나를 제대로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그 현장 복음화를 하는 거야.
이영자를 제대로 세워놨다면 누가 안 죽어? 최진실. 최진실이 안 죽지. 최진실하고 얼마나 친했는데. 100%. 최진실한테 그 사단의 역사에 대한 답을 못 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 죽었잖아. 누구 책임이냐고. 교회 책임이야. 이영자 책임도 아니야. 그지? 자, 성경 공부로 양육을 해도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냥 맨날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다 끝났다. 맨날 하나님 자녀, 어린아이 수준의 말씀만 하고 자라나는 메시지가 없어. 청소년들이 먹을 말씀이 없어. 청장년이 먹을 말씀이. 영적으로 청장년. 그지? 특히 산울교회 현장이 더욱더 그랬어. 그래서 생명운동, 영접운동은 일어나고 있으나 성도를 올바른 신앙으로 제자로 자라나게 도와주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바로 여기였어. 근데 뭐 산울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락방 교회가 그냥 새생명 새생활, 그 다음에 복음편지 뭐 10강, 20강 그거 딱 끝나고 나면 개인 양육 할 게 없어. 그리고 뭐 교회와 그럼 교회에다 갖다 붙이면 여전도에 일해야 되고 또 청년에 일해야 되고 일 속에 빠뜨리게, 마르다의 일 속에 빠뜨리게 만드는 거지. 제대로 영적으로 세워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교회 안 부서에 들어가지 않는 나를 통해서 온 새신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속에 집어넣으려고 안달이다. 아, 이 사람 청년부다. 그럼 청년부에 집어넣으면 청년부 한 사람 더 늘잖아. 아, 우리 청년부에 한 사람 더 들어왔어요. 이렇게 하려고. 자, 그런데 월화수목 금토일 매일 훈련이니 교회 안에 행사에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강성현 전도사가 혀를 내두른 것이다. 교회 안 부서에 사람으로 감투 씌우고 착석시켜 놓는 것이 목사님 사모님이 말하는 교회화다. 아, 이 사람 교회화 시켜야 돼.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다가 등록해가지고 교회 안에 어떤 직분 집어넣어주는 거. 어떤 부서에 집어넣는 거. 그걸 교회화라고 생각해. 교회화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는 거야. 사단의 역사를 이기고 혼자서 말씀을 떡을 떼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교회화 되어진 사람이거든. 그지? 혼자 있어도. 결국에는 우리 교회 교인 만드는 것이 교회화다. 지금 그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다. 혜련 선생님한테 어떤 문제인지 몰라 그 사람들. 실제 혜련 씨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대 졸업하시고 행정고시 공부를 하시던 아버님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가문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자신과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그곳에서 현지인과 결혼을 하여 독일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있는 언니 수련 씨에게 아버지에게 온 그 문제가 똑같이 대물림되어서 서울대 졸업하고 행정고시 합격해서 들어간 국토해양부 5급 공무원이라는 남들 보기에 엘리트고 좋은 직장을 더 이상 다니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가 죽음의 고비 직전에 건져진 영적인 중환자 아닌가. 멀쩡히 정장 입고 예배드리러 교회와 앉아있는 성도들, 그들은 각양각색의 수만 가지 문제를 삶의 현장에서 끌어안고 있다. 지금은 없더라도 앞으로 닥칠 수많은 문제들. 그래, 지금 없다 쳐. 그럼 앞으로도 많은 문제를 닥칠 거란 말이야. 그럼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줘야지 그 문제를 이기고 나갈 수가 있지. 그지? 자, 그 문제들 속에서 혼자서도 승리하는 비밀을 열어주는 것이 양육인데 1대1로 만나서 사역해보지 않으면 개개인의 사정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떻게 벗어나 자기 얘기를. 그지? 자, 그런데 성도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 그냥 등록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11조 잘 내고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인 줄 알고 안심한다. 아, 장로조도 되겠네? 아, 요즘에는 뭐 청년들까지 장로를 준대. 권사를 주고. 자, 그런 혜련 씨와 세련 씨가 매일 나를 만나 제자 사역을 받으니 교회 안에 기관에 행사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 매일 사역을 받는데 교회 안에 기관에 들어가서 청년부 일을 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 내 사람으로 만든다고 나를 싫어한다. 내가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빨리 듣고 나를 떠나서 자신들이 혼자서 어느 교회 가서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나 오해다. 나는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교회 교인으로 만들지 않고 사역자인 나만 따르게도 하지 않고
내가 없이도 되는 사람, 교회 없는 오지에 떨어져 있어도 혼자서도 하나님을 누림으로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제자로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매일 밤낮 수고하는 것이다. 자신들이 성도들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는 동기가 있다 보니까 남도 그런 줄 아시는 모양이다. 자신들이 그런 동기가 있잖아. 내 교회 교인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나한테도 그런 동기가 있는 줄 알고. 자, 내 사역이 또 강성현 전도사에 의해서 뽀로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알려질 것이다. 사모님이 내게는 절대 교회 안의 사람들을 사역하라고 붙이시지 않으신다. 산울교회 교인으로 만들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놓으니.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산울교회 교인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나는 어느 한 교회 교인이나 나를 따르는 제자로 만들어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매일매일 사역을 해주는 거야. 나 떨어지고도 제대로 하라고. 자,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사모님은 집사님은 진짜 참 전도자가 맞습니다. 안디옥교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집사님의 책은 많은 전도자들의 로드맵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셨다. 내가 그 어느 교회도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안디옥교회 출신이지만 안디옥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 산울교회에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모두가 다 통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이기보다 한 교회 교인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전부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 안디옥교회는 안디옥교회, 산울교회는 산울교회. 각각 다. 체육대만 해봐봐. 싸워. 뭐 갖고 싸우냐면 다라이 갖고 싸워. 자, 교회 안에 내가 하는 제자 훈련이 알려지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문나게 한 거야. 알려지게 하신 것이다. 성령의 역사와 그것을 막아대는 사단의 역사는 늘 반복이다. 이제 그렇게 막아대도 그렇게 흔들릴 사람들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왜 그 미선이도 말씀 딱 들으니까 목사님이 바깥에서 말씀 듣는 건 신천지야. 듣지 마. 뭐 이러면서 뭐 바깥에서 말씀 들으면 너 잘라낼 거야. 출교시킬 거야. 이렇게 왔잖아.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교회의 사람이면 흔들린단 말이야. 아, 우리 목사님 만나지 말래요. 뭐 이렇게. 근데 20년 동안 교회 다녀도 교회에서는 답을 못 줬는데 내가 이 사람 몇 번 만나고 내가 답을 얻었어. 성경이 읽혀지고 평안이 뭔지 진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뭔지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고 내 이 일하는 이 일터가 예배의 처소고 여기가 교회고 여기가 전도의 현장이구나 여기 보내주는 사람이 전도의 현장이구나 이걸 발견하고 그렇게 잠깐 만났는데 그렇게 세워진 그 사람에게 바깥에서 사람 만나지 말라. 누구 만나서 이렇게 됐냐? 어떻게 만나서 이렇게 됐지? 이게 궁금하지 않아. 바깥에서 무조건 사람 만나지 마. 이렇게 되거든. 그지? 그래서 그렇게 알려줘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야. 아, 하지 마. 그렇게도. 근데 이제 가짜는 아 그래 우리 목사님이 우리 남편이 하지 말래. 막 이러면은 이제 거기서 스톱을 해버리거든. 그지? 그래서 그렇게 사단이 막아도 그렇게 흔들릴 사람은 없다. 진정한 제자를 세우는 일은 시대를 불문하고 불신자가 막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세워진 기득권의 세력, 교권이 막아됨을 늘 확인하게 된다. 자, 복음은 불신자가 막는 게 아니야. 누가 막지? 먼저 세워진 자가 막아. 자,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까? 먼저 세워진 자가 막는지 안 막는지. 자, 봐봐. 생명 같은 예배를 지키려 했던 아벨, 동생. 아벨을 가정의 제사장권을 가진 누가 막았어? 그의 형인 가인이 살해를 해 순교자를 만들었어. 그지? 성경 안에 있어. 먼저 된 자가 막아. 먼저 세워진 이스라엘의 1대 왕인 사울이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2대 왕인 다윗의 왕권을 막으려고 3천 자객을 풀어서 평생을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녀.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막아버리려고. 예수님을 머릿돌로 열한 사도에 의해서 새롭게 세워진 초대교회를 먼저 세워진 유대권이 막았고, 유대의 교권이 막았고, 그치? 유대교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막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사도권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열한 사도가 또 방해를 해. 열한 사도가, 우린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돌아다녔는데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못 만났잖아. 동행하지 못했잖아.
다메섹 산상에서 만났잖아. 근데 이 사람이 자기네들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도권을 얘기를 해. 너 사도권도 없으면서 왜 성도들한테 뭐 받아먹고 왜 사도권도 없으면서 왜 복음 전하고 다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막는다니까. 자, 로마 캐톨릭이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종교개혁한 마틴 루터와 칼빈을 죽이려 했고, 먼저 된 자가. 그지? 또 종교화되어지면서 변질된 한국교회 기존 교단이 순수하게 전도자로 살자고 복음을 회복한 다락방 전도운동, 전도총회를 이단으로 누명 씌워서 다락방 복음운동하는 목회자들을 각 교단에서 제명을 시키고 막아댔다. 기존 교회가 또 다락방 교회를 막아댔어. 영훈아. 자, 지금은 그 복음운동에 앞장섰던 귀한 목사님들이 또다시 교권이 되어서 자신들이 세운 평신도 70인 제자의 복음운동을 막다. 사실은 다락방 운동이 무슨 운동이었냐면 평신도 70인 제자를 일으키는 운동이어서 예수님이 12제자 세우고 갔는데 12제자만 세운 게 아니라 70인 세우고 갔네? 이름도 없는 70인? 아, 이렇게 평신도 제자들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래갖고 70인이라는 거를 여기서 발견한 거란 말이야. 사복음서에 다 없어. 어디에만 있어? 누가복음에만 있어. 그거를 어디서 발견을 한 거냐면 유목사님이 성경 안에서 70인을 발견했다고. 그래서 평신도 서우 목회자 능가하게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아나니아 팀 같은 그런 제자를 살리려고 세우려고 해놓고 그렇게 제자를 세워놓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 그런 미션업 교회를 회복하고 다니는 그 전도자를 또 막아내고 출교시킨 게 누구냐면 또 그래 세워놓고 막고 이런다고. 이것이 큰 교훈이다. 너희가 나보다 더한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으면 뒤에 세워진 제자들에게 역사하며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실 때 앞선 사람이 사단이 주는 시기의 세력에 속아서 복음 가지고 복음을 막는 악한 일을 할 수 있다. 요셉을 누가 시기하지?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시기하잖아. 먼저 된 자가. 지가 무슨 잘난 척하고. 이게 성경의 역사라고. 그리고 지금의 역사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놔야 돼. 혜진이가 누구지? 하나. 하나도 사역하고 성수도 사역하고 이제 뒤에 온 자잖아. 사역을 해놨는데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더 자라나가지고 얼씨구 이렇게 하면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지? 아, 나도 마찬가지고 얘가 더 자라나서 나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아 하나님의 촛대가 이쪽으로 옮겨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다 주고 계시는구나. 이쪽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나는 끝까지 말씀을 전한 자고 받는 자는 끝까지 말씀을 받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착각인 거야. 그지? 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나보다 더한 자를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그지?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지. 청출어람이 뭐지?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은 거를 청출어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진짜 스승은 나보다 더한 제자가 날 때 정말로 칭찬해주고 아, 너 정말 괜찮다. 내가 너한테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저기를 해야 되거든. 우리 옛날에 물리 시간에 2학년 때 물리 선생님하고 3학년 때 물리 선생님이 달랐어. 2학년 때 물리 선생님은 어땠냐면은 자, 2학년 때 물리 선생님은 어땠냐면은 우리 반에 그 여자 이과반이었거든. 여자 이과반인데 김정아라는 애가 공부를 되게 잘했어. 물리 엄청 잘했어. 근데 선생님이 문제 하나도 한 20, 30분을 풀어야 되는 문제들, 물리 문제가 막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해가지고. 근데 다 틀렸는데 얘가 답을 풀어냈어. 근데 그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새끼야, 이거 틀린 거야. 왜 이렇게 해놨어? 어? 나중에 이제 아니 선생님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갖고 답이 이게 나오는데 이게 맞잖아요. 얘가 딱 증명을 해냈어. 선생님이 얼굴 빨개지잖아. 그지? 아, 이 문제는 없는 걸로 이러고 가버려. 3학년 때 선생님. 3학년 때 똑같은 물리를 하는데 얘가 똑같이 공부를 잘해.
선생님도 못 푸는 문제를 얘가 풀어내. 진짜 머리가 좋거든.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친구들 앞에서 야 내가 못 푸는 문제를 정아가 풀었네? 야 진짜 멋지다. 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야. 우리가 2학년 때 그 선생님 보고 지가 잘난 척하고 걔를 뭉개려고 하는 그 선생님 보고 존경할 수 있었을까? 노노노노. 인정을 해야 돼. 근데 이번에 만났던 그 우리 왕대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그렇게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그 일반 교회 목사님보다 다락방 목사님들이 귀하기는 귀해. 왜냐면 평신도들의 사역을 인정을 해주거든. 그렇게 사역을 했고. 진짜 집사님 얼마나 목사님들보다도 너무나도 귀하십니다. 집사님이 이거를 준비를 하면 하고 같이 세계복음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웬만한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 자기가 또 가르치려고 하고 막 이렇게 저기를 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 청출어람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명심하자. 나도 그분들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이니. 그치. 목사님이 그랬다고 내가 흉을 보는 게 아니라 나도 어느덧 미지근해지는 신앙, 내 신앙이 식어지면 나도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나는 부자다. 난 믿음의 부자다. 얘네들은 나한테 말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명심하자. 나도 그분들과 다를 바 없으니 내가 메시지를 전해서 사역한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 내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정말 되어져야 되겠다. 사울의 행적이 다윗에게 큰 교훈이 되었듯이 다윗이 왜 정말 선왕이 되어졌냐면 사울의 악함을 보고 사울이 일평생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 나는 저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내가 왕이 되면 저럴 수도 있겠구나. 얼마나 다짐을 했겠어. 그지? 앞선 사람의 실수를 인해서.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서 우리가 그분들보다 더 악하게 변질되어질 수 있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고 계신다. 사실은 내가 이 세계사를 알지 못하고 교회사를 알지 못하고 내가 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쓰지 못했다면 나도 그분들보다 더한 사람이 됐을 거야. 근데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꾸자꾸 그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변질되어지고 그 등불이 오래가지 못하는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아 그러면서 나도 저러지 말아야지. 이게 변질이구나. 이게 종교화되어지 복음이 종교화되어지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졌던 거지. 그래서 우리 혜진이가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정말로 하나님이 토해버리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정말 그 가슴과 심장과 정신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뜨겁게 살아있을 수 있는 신앙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복음을 안 지도 벌써 3년이나 됐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정말 생각이 들고 정말 성희 언니에게 너무 감사함을 느낍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정말 차거나 덥지도 않은 정말 처음에 그 첫 은혜를 알고 늘 내 안에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거는 무슨 메시지인지 늘 여쭤보는 그런 삶을 또 성희 언니가 살았기 때문에 저 또한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성전을 정화하고 저희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정말 중심이 하나님이 하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영혼 구원 사역 쪽으로 늘 선택과 결정해서 정말 사단도 그렇고 성령의 역사도 그렇고 같은 한 신발이라고 느껴집니다. 주님 저를 연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늘 문제가 왔을 때 잘 넘고
그 문제를 이겨냈을 때또 증거 또한 잘 기록하여서 정말 제 뒤에 오는 저처럼 값 없이 복음을 받아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제자들을 사역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모델이 박성희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기준이고 그 다음에 성경이 기준이고 성경이 들어오면 너보다 더 할 수 있다. 성령과 그래서 정말 내가 그 뭐지 기도할 때 목사님이 누리는 그 그리스도의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했더니 정말 그 갑절 이상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셨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 밥만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 기도는 틀린 거고 하나님 갑절을 주세요. 그 영적인 욕심은 정말 하나님이 옜다 네가 이런 기도를 했냐 정말 그렇게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SUV가 될게요. 그랬더니 신랑이 사준다고 그 신랑이 사준다고 한 거는 잊어버리시고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은 진짜 SUV가 되십시오. 진짜 SUV가 되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주무시죠.